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김성광 교수님, 저제 오판 형법정론 제2회도 231페이지에 양가로 4번 결과 발생 시점이 행위자의 생각과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사마엘을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방가를 보내 후이 결과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생각과 실제의 결과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위자의 예상과는 달리 선행 이신 이미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결과 발생이 후행행위에 비로소 야기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의도했던 여러 개의 행위 가운데 어느 행위가 결과를 야기시켰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행한 하나의 행위가 어떻게 예상한 결과 발생이 일어났는가 하는 인과 과정의 차고의 문제가 구별된다. 방금 이번에 결과 발생이 뒤로 미뤄진 사례,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 행위자가 일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제일 행위를 한후그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 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2행위로 나아갔으나 실제 구성요건적 결과는 고의가 없었던 제2행위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후속행위, 주로 범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결과가 야기된 경우이다. 예컨대 갑이 A를 살해하려고 무차별 구타한 후에 A가 죽은 것으로 인하고 웅덩이에 매장하였으나 구타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질식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가 수반된 제1행위로서 아직 결과를 야기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야기한 연속된 제2행위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30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학설의 태도. 양가로 맞지 1번 인과 과정의 사고의 특수한 예로 보는 견해. 이와 같은 경우를 인과과정의 사고의 특수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하여 인과과정의 사고의 해결 원칙에 따라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불일치가 인정되는 한 고의기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판례의 태도이자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 견해는 인과과정이 착오의 해결 원칙을 적용하는 이상 사건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 과정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양가로마제 1번의 객관적 귀속설,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는 인과과정의 착오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2행위는 제1행위와 최종 결과 사이에 인과적 연쇄 과정의 하나의 중간고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최종 결과를 행위자의 제1행위의 작품으로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조각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맞춰 3번에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범. 이와 같은 사례는 서로 다른 고의를 가진 두 개의 독자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인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인식한 사실과 관련하여 미수범 및 제2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과실범이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양가로 4번 계획 실현설. 행위자가 제1행위시에 어떤 고의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고의 인정을 경우에는 다시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계획 실현설. 행위자가 제1행위시에 어떠한 고의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재일행위 시 고의가 의도적 고의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재일행위에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의 실현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고의 기소가 인정된다고 한다. 반면에 행위자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거나 사회의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면 발생된 결과는 재일행위 시 계획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미수가 될 뿐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최초의 판례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으나 행위자의 사망이 살해의 고의가 없는 내장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라고 하면서 행위자에게 살인죄의 고의 기소를 인정하고 있다. 233페이지. 이러한 판시 내용을 두고 반가로만 재번에 형법상 중요하지 않은 인과관계의 착오를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평석하는 견해도 있고 반가로만 재번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태도라고 평석하는 견해도 있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이라는 판시 내용을 보면 판례는 개괄적 고의 이론에 의해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래적 의미의 개괄적 고의 이론. 원래 개괄적 고의 이론이란 제1행위시에 가졌던 행위자의 고의가 제2행위시까지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아 제1행위와 제2행위가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개괄적 고의 이론을 주장한 형법학자들은 예컨대 제1행위시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진 행위자가 후속 조치와 관련된 행위 부분까지 미리 자신의 계획 속에 놓고 있었던 경우에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행위와 후속 조치인 제2행위는 하나의 전체 행위로 볼 수 있고 행위자가 가진 애초의 고의가 제2행위 시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와 같이 개괄적 고의론을 주장하려면 행위자가 애초에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 범행 후 은폐행위까지도 수립하였고 그 후속 조치인 제2행위를 통해 결과 발생을 일으킨 경우에만 전체적 고찰에 의거하여 개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판례나 일부 견해는 개괄적 고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행위와 제2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한 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독자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있다. 제2행위가 행위자의 애초에 범행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1행위와 제2행위는 한 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1행위와 제2행위가 한 개 행위라는 전제하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이나 개괄적 고의 이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개괄적 고의 이론을 전개하면 행위 및 결과 발생 시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의의 행위 동시 존재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34페이지. 더 나아가 객관적 기속설 역시 제 행위를 독자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 기속의 문제와 고의의 문제가 체계상 별개의 문제임을 무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 실현설은 사건의 진행이 어떠하든 애초에 확정적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최후의 결과에 대한 고의 기속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의 기속 판단에 있어서 사실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규범적인 관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행위자가 제1행위시부터 제2행위시까지의 범행 계획에 넣고 있는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한 개의 행위라고 평가하는 입장에 서서 보면 제1행위 시에 제2행위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제1행위 종결 후에 다시 제2행위를 함으로써 제2행위에 의해 비로소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은 제1행위 시에 고의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제1행에 의한 미수범과 제2행에 의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한 번에 결과 발생이 앞당겨진 사례. 결과 발생이 앞당겨진 경우란 행위자의 계획에 따르면 아직 자신의 행위가 결과 발생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행위가 이미 결과 발생에 대해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결과 발생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갑은 A를 폭행하여 먼저 실신시키고 나서 A를 달리는 열차 밖으로 던져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A는 갑에게 폭행당해 실신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하였고 이를 모르는 갑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A를 열차 밖으로 던진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이 문제된 판례는 없지만 학설상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인과과정의 착오의 특수한 예로 인정한 견해.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인과과정의 착오의 해결 공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생각한 진행 과정과 실제로 진행된 과정의 불일치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판단된 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동그라미 2번의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 위에 의해서 제1행의 시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나 의외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폭행 치사죄만 성립하고 제2행의 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나 A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불능미수만 성립하고 이 두 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3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이 사례에서도 행위자의 두 개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한 개의 행위로 평가를 진행하는 문제의 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결과 발생이 앞당겨진 사례에서도 제1행에 의한 야기된 결과 발생을 제2행위 시의 고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제2행위가 행위자의 범행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제1행위를 한 후에 비로소 살해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제2행위와 제1행위는 별개 독립된 행위로 폭행치사죄의 달인죄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실체적 경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 지금 그 살해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결과 발생 시점이 행위자의 생각과 다른 경우이고요. 개괄적 고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여기 문방위 살해 사건으로 하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